주님 순환 성금요일 오늘 전례 오늘은 주님 순환 성금요일입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하신 주님의 종께서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가셨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십니다. 말씀 전례와 십자가 경배를 통하여 주님의 고통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기도. 주님, 성자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어 파스카 신비를 마련하셨으니 자비를 베푸시어 주님의 종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히 보호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제1독서.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의 말씀. 보라, 나의 종은 성공을 거두리라. 그는 높이 올라 숭고해지고 더없이 존귀해지리라. 그의 모습이 사람 같지 않게 망가지고 그의 자태가 인간 같지 않게 망가져 많은 이들이 그를 보고 즐겁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는 수많은 민족들을 놀라게 하고 임금들도 그 앞에서 입을 다물리니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을 그들이 보고 들어보지 못한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던가? 주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드러났던가? 그는 주님 앞에서 가까스로 도단한 새순처럼 메마른 땅의 뿌리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우리가 우러러볼 만한 풍채도 위엄도 없었으며 우리가 바랄 만한 모습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한 그는 고통의 사람, 병고에 익숙한이었다. 남들이 그를 보고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만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렇지만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받은 자, 하느님께 매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떼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제 길을 따라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미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구속되어 판결을 받고 제거되었지만 누가 그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던가. 정녕 그는 산 이들의 땅에서 잘려나가고 내 백성의 악행 때문에 고난을 당하였다. 폭행을 저지르지도 않고 거짓을 입에 담지도 않았건만 그는 악인들과 함께 묻히고 그는 죽어서 부자들과 함께 묻혔다. 그러나 그를 으스러뜨리고자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었고 그분께서 그를 병고에 시달리게 하셨다. 그가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 살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그는
제 고난의 끝에 빛을 보고 자기의 예지로 흡족해 하리라. 의로운 나의 종은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리라. 그러므로 나는 그가 귀인들과 함께 제 몫을 차지하고 강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리라. 이는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버리고 무법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기 때문이다. 또 그가 많은 이들의 죄를 메고 갔으며 무법자들을 위하여 빌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주님, 제가 당신께 피신하오니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의로움으로 저를 구하소서.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오니 주님, 진실하신 하느님, 저를 구원하소서.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모든 원수들 때문에 저는 조롱거리가 되고 이웃들을 소스라치게 하나이다. 아는 이들도 저를 무서워하고 길에서 보는 이마다 저를 피해 가나이다. 저는 죽은 사람처럼 마음에서 잊히고 깨진 그릇처럼 되었나이다.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주님, 저는 당신만 믿고 아뢰나이다.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제 운명 당신 손에 달렸으니 원수와 박해자들 손에서 구원하소서.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주님께 희망을 두는 모든 이들아, 힘을 내어라. 마음을 굳게 가져라.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제2독서. 예수님께서는 순종을 배우셨고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5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 위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사제가 계십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켜나갑시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대사제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신 대사제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은총의 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자비를 얻고 은총을 받아 필요할 때에 도움이 되게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하느님께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 요한이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 18장 1절에서 19장 42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키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 정원이 하나 있었는데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번 거기에 모이셨기 때문에 그분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유다는 군대와 함께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보낸 성정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닥쳐오는 모든 일을 아시고 앞으로 나서시며 그들에게 물으셨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나다 하실 때 그들은 뒷걸음치다가 땅에 넘어졌다.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다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은 가게 내버려 두어라. 이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사람들 가운데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고 당신께서 전에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 대사제의 종을 내리쳐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코스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군대와 그 대장과 유다인들의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결박하고 먼저 한나스에게 데려갔다. 한나스는 그해의 대사제 카야파의 장인이었다. 카야파는 백성을 위하여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고 유다인들에게 충고한 자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사제와 아는 사이여서 예수님과 함께 대사제의 저택 안뜰에 들어갔다.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는데 대사제와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 그 문지기 하녀가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요?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나는 아니요. 날이 추워 종들과 성전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었다. 대사제는 예수님께 그분의 제자들과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였다. 나는 언제나 모든 유다인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 은밀히 이야기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왜 나에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이들에게 물어보아라.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곁에 서 있던 성전 경비병 하나가 예수님의 뺨을 치며 말하였다. 대사제께 그따위로 대답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잘못 이야기하였다면 그 잘못의 증거를 대보아라. 그러나 내가 옳게 이야기하였다면 왜 나를 치느냐? 한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카야파 대사제에게 보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요? 베드로는 부인하였다. 나는 아니요. 대사제의 종 가운데 하나로서 베드로가 귀를 잘라버린 자의 친척이 말하였다. 당신이 정원에서 저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소. 베드로가 다시 아니라고 부인하자 곧 달기 울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카야파의 저택에서 총독 관저로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이 더러워져서 파스카 음식을 먹지 못할까 두려워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나와 물었다. 무슨 일로 저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오?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저자가 범죄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께 넘기지 않았을 것이요.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들이 데리고 가서 여러분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그러자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우리는 누구를 죽일 권한이 없소. 이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인지 가리키며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리하여 빌라도가 다시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 되물으셨다. 그것은 내 생각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말해준 것이냐?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나야 유다인이 아니잖소. 당신의 동족과 수속 사제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긴 것이오. 당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다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빌라도가 물었다.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라는 말 아니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임금이라고 내가 말하고 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진리가 무엇이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다인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제목도 찾지 못하겠소. 근데 여러분에게는 내가 파스카 축제 때 제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습이 있어. 내가 유다인들의 임금을 풀어주기를 원하오. 그러자 유다인들이 다시 외쳤다. 바라빠는 강도였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군사들에게 채찍질을 하게 하였다. 군사들은 또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히고 나서 그분께 다가가 이렇게 말하며 그분의 뺨을 쳐댔다.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빌라도가 다시 나와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저 사람을 여러분 앞으로 데리고 나오겠어. 내가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제목도 찾지 못하였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라는 것이오. 이윽고 예수님께서 가시나무 관을 쓰시고 자주색 옷을 입으신 채 밖으로 나오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자, 이 사람이요. 그때 수석 사제들과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이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제목을 찾지 못하겠소. 그러자 유다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다시 총독 관저로 들어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에서 왔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는 당신을 풀어줄 권한도 있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위로부터 받지 않았으면 나에 대해 아무런 고난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긴 자의 죄가 더 크다. 그때부터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줄 방도를 찾았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외쳤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리토스 트로토스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다. 리토스 트로토스는 히브리 말로 갑바타라고 한다. 그날은 파스카 축제의 준비일이었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다인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여러분들의 임금이요. 그러자 유다인들이 외쳤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여러분의 임금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오? 수석 사제들이 대답하였다. 우리 임금은 황제뿐이오.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넘겨받았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터라는 곳으로 나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타라고 한다. 거기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을 가운데로 하여 이쪽 저쪽에 하나씩 못 박았다. 빌라도는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달게 하였는데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임금 나자렛 사람 예수라고 쓰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도성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유다인이 그 명패를 읽게 되었다. 그것은 히브리말, 라틴말, 그리스말로 쓰여 있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의 수석사제들이 빌라도에게 말하였다.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쓸 것이 아니라 나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하고 저자가 말하였다고 쓰시오. 빌라도가 대답하였다. 내가 한 번 썼으면 그만이오. 군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분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 저마다 한 몫씩 차지하였다. 속옷도 가져갔는데 그것은 솔기가 없이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것은 찢지 말고 누구 차지가 될지 제비를 뽑자. 그들이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래서 군사들이 그렇게 하였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그 뒤에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말씀하셨다. 목마르다. 거기에는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을 우슬초 가지에 꽂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님께서는 신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다 이루어졌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날은 준비일이었고 이튿날 안식일은 큰 축일이었으므로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시신을 치우게 하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는 직접 본 사람이 증언하는 것이므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이 믿도록 자기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또 다른 성경 구절은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이를 바라볼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 뒤에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다인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그가 가서 그분의 시신을 거두었다. 언젠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코데모도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다인들의 장례 관습에 따라 향료와 함께 아마포로 감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정원이 있었는데 그 정원에는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 그날은 유다인들의 준비일이었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그곳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방금 우리가 들었던 순환기 역시 예수님이 아무런 죄도 없는 정말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아낌없이 당신의 모든 것을 나눠주셨고 해주셨고 봉헌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야, 세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정상적이고 합리적이고 올바르게 진행이 되지는 않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상한 삶의 형태를 우리는 어떠한 시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그 속에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꿰뚫어 볼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참다운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개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개되는 여정 속에서 어떻게 하느님께서 그것을 이끌어 가시고 또 그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교훈과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돈독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읽었던 순환기에서도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처참하게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기록할 때 그것은 그것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불편한 마음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라짐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다는 부활의 신비를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 모두에게 제시해 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순환이 순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환을 통해서 새로운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하느님의 역사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깨워 줌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예수님의 순환 예식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처절히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지만 그 처절함 속에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부활이 싹트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만이 만들 수 있고 하느님만이 생성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하느님의 신비가 얼마나 오묘하고 그 오묘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하는 것을 자각시키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하지만 그 슬픔과 안타까움 속에서 또 다른 생명이 약동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부활을 향한 우리의 여정을 만들어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과 온전히 일치되는 신앙의 맛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념하는 예수님의 죽음은 새로운 생명을 위한 과정임을 생각하며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죽음의 가치를 새롭게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과연 나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신비여 천조의 성자가
영성채소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제 입은 당신의 진실을 대대로 전하오리다. 영성채후 기도 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의 성사로 새로운 힘을 얻고 간절히 비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지니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